네, 미니앰프의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앰프 시간인데요. 네. 오늘부터 복스앰프 4시간 연속으로 다다다다입니다. 네. 다다다다 복스 네, 그렇습니다. 이 복스 오늘 첫 시간에는 AC2 리듬 복스 2와트짜리 할 거고요. 이게 지금 15,000원. 네. 그 다음에는 복스의 MV50HG 50W 26만원. 네. 그 다음에 복스의 AC4C1 RD 4W 31만 9천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AC30S1까지 완전 큰 앰프까지 아주 오늘 순서대로 쫙 사이즈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스 앰프 그동안 저희가 좀 복스의 모델링 앰프들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네. 모델링 앰프들이 아닌 앰프들로만 시리즈를 또 구성해서 하는 거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모델링 앰프는 내 취향에 안 맞더라 하시는 분들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노브수가 굉장히 적은 복스의 원래의 특기인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으로 돌아보시는 것도 뭐 앰프 선택에 새로운 어떤 또 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리뷰하는 이 AC 리듬복스 2와트는요 리듬 기능이 실제로 내장이 되어 있고요. 코러스, 딜레이, 리버브까지 자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앰프를 리뷰한다 그래갖고 밑에 받으러 갔는데 상장 요만한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앰프 리뷰인데 그랬더니 앰프라고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딱 보면은 노브가 돌릴 수 있는 노브는 뭐 크게 4개 네. 그리고 우리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건 게인 볼륨 2개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게인의 모드 선택할 수 있는 1, 2, 3번 있고요. 모드 셀렉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톤, 그 다음에 리듬 볼륨, 리듬 온오프, 네. 그리고 여기 튜너, 네. 타입 뭐 이렇게 네. 있네요. 아주 단촐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듬 장르가 8비트, 1, 2, 그리고 16비트, 8분의 6, 그리고 댄스, 헤비, 소프트, 메트로놈 각 장르 9가지 변형이 또 따로 있고요. 오오. 아주 좋네요. 그리고 이펙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러스 딜레이, 리버브, 그리고 코러스 플러스 딜레이, 음흠. 코러스 플러스 리버브 이렇게 5가지 타입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옥스인 있고요. AA 배터리 6개로 20시간 구동 가능하고요. 아주 뭐 저 건우랑 이거 처음에 못 켰어요. 온오프가 여기 있어. 아 그렇군요. 네, 온오프가 여기 있네요. 정말 똑딱이 스위치 요만한 네. 거 있어요. 620g이고요. 네, 그리고 아답터 쓰실 때는 500mAh DC 9V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PM 아까 리듬 템포 BPM은 40에서 240까지 가능해요. 오호 빨라.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1번 모드 1번 그냥 게인 좀 빼고 볼륨만 가지고 올려볼게요. 다 내리면 이런 느낌이고요. 톤 다 올리면 이런 느낌. 네. 자 그럼 이번엔 게인을 한번 올려볼게요. 쭉. 이게 게인 1이고요. 게인 2. 귀여운 소리 나네요. 네. 3. 앰프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 볼륨 최고 네. 게인입니다. 오. 네 이제 FX 먼저 들어볼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리듬과 FX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요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요 하나가 FX가 활성화 됐다는 거예요. 아. 이게 리버브죠. 리버브 코러스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은 딜레이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요게 리버브죠. 리버브? 네, 그 다음에 그럼 코러스 딜레이 리버브 순이잖아요. 한 번 더 네. 누르면은 코러스 딜레이. 한 번 더 누르면은 코러스 리버브. 이렇게.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다 넣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리듬 기능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리듬을 한 번 더 누르시면은 리듬으로 활성화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리듬을 온오프. 같은 리듬에서도 패턴이 아홉 가지가 있어요. 아. 하나의 리듬에 색상이 바뀌는구나. 네.
초록색, 오렌지색, 빨간색에서 총 3개씩.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템포를 조절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템포 버튼을 누르고 누르시고 노브를 돌리면 네.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누르고 요걸 눌러준 다음에 타입을 바꾸면 타입이 바뀝니다. 4비트, 8비트, 오, 3박자로 바뀌고요. 네, 3박자로. 3박자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또 3박자 이걸 바꿔주시고 리듬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재미나네요. 네. 그러면 우리 이게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아쉽게도 리듬과 FX는 동시에 같이 안 됩니다. 네, 전환이 돼야 되고 그리고 튜너는 이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로 돼요. 네. 바로 튜너 모드가 네. 활성화됩니다. 이거 꺼지지는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능 다 살펴봤습니다. 조작법도 네. 다 알아봤고요. 네. 뭐 다양하게 그냥 대기실에서 간단하게 뭐 연습하시거나 뭐요. 아니면 뭐 리듬에 맞춰서 혼자서 그냥 집에서 연습하실 때 똘똘이 대용으로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크게 볼륨 못 내면은 똘똘이 이만한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여기다 꽂아 놓으시고 리듬 패턴도 있으니까 리듬 패턴 맞추셔갖고 템포 연습도 하시고 여기 뭐 이어폰 단자도 있고 옥스 인도 있고 하니까 그걸 듣고 들으시면. 끼우고 MR 해서 연주하시고 하시면서 여러분들 연습용 파트너로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앰프 자체 톤이 좋고 이런 뭐 개념이 아니고 네. 기능이 있다. 있다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살펴봤어요. 이 조작법이 이걸 뭘 이렇게 누르고 돌리고 막 이런 잔망스러운 조작법도 조금 처음 손에 익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실 것 같은데 활용도는 아주 연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한 줄 평 뭐 그냥 모델링 앰프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요새 1인 가족이 많고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 많은데 그 어쨌든 좁은 공간에서의 동반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의 동반자. 네, 좁은 공간의 동반자. 알겠습니다. 요새는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1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제품들이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소포장 연출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조작법은 모델링 연습들. 지금 많아요, 뭐가. 네. 기술들이 많아요. 네, 누르고 돌리기 막 이런 테크닉들. 아, 재밌는 연습 잘 봤습니다. 네, 이건 뭐, 우리 기본 점수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리듬 박스는 좀 좋았습니다. 네, 재미있었어요. 네. 해준이 때. 몇 따당. 6점이면 6점. 그렇습니다. 뭐 같은 돈이거든요. 네. 사운드 드라이브의 그 똘똘이나. 살 수 있어요. 네, 뭐 그게 어차피 그 사이즈도 좀 부담스럽고 기능도 네. 별로 없다 이 생각이 드시면은 아예 그냥 네. 작게 이렇게 다 기능으로 가는 네. 것도 소리만 나게 그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빨간색. 아, 좀 더 본격적인 똘똘이. 아, 저거 네. 똘똘인데 잘하면 클럽에서 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AC4C1RD4W 모델 30만 원대 네. 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키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